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이단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코드님 잘 드시는 분 왔네요. 53.8%. 일단 정형 포진으로 둘게요. 일단 졸 쓸고요. 진마 나가고요. 면포 가고요. 처음에는 좀 빨리빨리 둘게요. 예, 상기를 확보하고요. 아, 칼담 소리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병을 걸어볼게요. 질수 있는데 조금 공격적인 포진 한번 더 볼게요. 궁을 틀 거예요. 오차가 빠르긴 하네요. 오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입니다. 재성환 프로입니다. 북풍의 블랙이라는 닉네임 쓰고 있습니다. 이 병이 올라왔을 때는 상으로 여기 때리고 이 차가 올라가서 이 병을 걸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독병이라 그냥 궁을 내려서 이 병을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귀이상이 올라올 것 같아요. 좌측을 공격한 척하고 이제 우측을 다시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닿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지켜주고요. 닫았을 때이 자리를 와야 될것 같아요. 네, 먼저 좋은 자리 잡는 거죠. 대처를 할것 같아요. 자, 이제 대차를 했을 때는 빨리 해줘야 돼요. 그리고 중앙선을 치고 일단 공격 전개 한번 가볼게요. 차가 6선만이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독병이기 때문에 이 마가 이탈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렇죠. 대차라고 한 뒤에 마가 다시 빠지니까 제 독병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귀마가 나가가지고 그렇죠. 또 상을 두 개를 걸은 거죠. 걸어볼게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계속 선수 역할을 잡아가는 거죠. 이런 수도 좀 배워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선수를 잡고 있거든요. 네, 협회 프로입니다. 자, 여기서 중앙병을 먹고요. 먹으면서도 또 지금 양거리 됐죠. 양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가 지금 차를 걸었기 때문에 먼저 장군을 치고 먹어도 되고요. 말을 먼저 한번 걸어볼 수도 있고. 일단 장군 칠게요. 네, 장군이 선수 같습니다. 병을 먹고요. 공짜로 먹고 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다른 좋은 수가 크게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마가 먼저 나올 것 같네요. 진마가. 귀마나 마 안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귀상이 먼저 나가는 게 좋을 것 이제 같은데요. 귀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상이 빨리 올라가야 돼요. 지금 여기도 걸면서 여기를 못 닿게 하는 이중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당기면 치면 되니까. 지금 요 자리가 있거든요. 고개가 좀 아프긴 한데. 가서 요 홀로 있는 요 상을 놀이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때릴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칠 수도 있죠. 네, 먼저 칠 수도 있고 그냥 차가 진마 라인으로 들어설 수도 있고요. 상으로 먼저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상으로 치고 와서 아, 그냥 저렇게 오네요. 좋은 수네요. 일단 3조를 합쳐야 될것 같고요. 이걸 아마 때릴 것 같은데 면포 때리고 갈게요.
그렇죠. 먹었을 때 먹고, 그렇죠. 면포로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수를 봐야 되는데. 먹었을 때 지금 요거까지 때리고 갈게요. 역시 세게 돕니다. 저 기상이 먼저 빠지는 것도 일단 선수인데요. 기상이 빠지면서 이제 포를, 면포를 먼저 걸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두는 것도 있는데, 지금 상이, 우리 상은 지금 빠지기가 뭐하거든요. 빠지면 이제 차가 죽기 때문에. 일단 밀어서 일단 지켜야 될것 면포를 같아요. 졸로 포를 지켜야 되지 않나요? 면포가 날아가는데, 상에. 조를 밀어서 상을 일단 막아야 되거든요. 네, 일단 막아놓고 둬야죠. 면포를 먼저 걸었기 때문에. 선수네요. 지금 또 선수거든요. 차가 빠지면서 차가 걸리기 때문에. 이 가운데 끼우는 수가. 그렇죠. 일단 뭐 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장을 치면서 이제 김을 바꿔갈 수도 있거든요. 차가 살을 치고 그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일단 살리네요. 이제 말을 걸고요. 양포 대 지금 양마 싸움이 됩니다. 양포가 지금 자리를 못 잡았는데 양포를 빨리 자리를 좀 배치를 해야 될 듯하고요. 안에서는 양마로 어떻게 해보겠다 뭐 그런 수가 나올 듯합니다. 저거는 이제 먹으면은 상으로 장을 치면서 차가 죽거든요. 공을 먼저 틀 수도 있겠고요. 차가 말을 먹으면은 상으로 상이 뜨면서 장을 치면서 포로 차를 먹어버립니다. 저는 일단 양포 분할도 해야 되고, 여기서 일단 마가 견마로 차라는 걸 방비를 해주는 게 좋아 일단 보입니다. 예, 한번 그렇죠. 그 자리 걸어 일선 자리 볼게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가 아마 저는 이제 1선으로 한번 넘어가서 들어가 보겠다고 막 그렇게도 한번 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포가 상대방 1선으로 와서 자리를 살을 그 자리 올리면. 갔다가 이제 포가 이제 자리 잡는 게또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 포가 일단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면포를 뒤로 넘기고 우진포가 말을 넘어서 왔다가 갔다가 해야 되는데 일단 계속 걸어볼게요. 일단 웅수로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간접적으로 산길이기 때문에. 마가 뜨면서 이제 마하고 면포를 노리는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 현장은 요거 믿음 보는데. 일단 면포를 좀 이제 그렇죠. 분할을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네, 면포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우진포가 이제 넘어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좀 이제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을 걸었기 때문에 뭔가 응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마가 이 자리로 있는 게 일단 장군 한번 쳐볼게요. 장군 불러보고요. 일단 장군 불러서 공이 내려가는지 사로 가는지 일단 응수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마가 변으로 가는 건 별로 안 좋은데 내려와서 기마 차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변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자리로 먼저 올것 같아요. 아, 김주원님 안녕하세요. 저 자리는 이제 포가 앞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요. 일상 가면 될것 같고요. 걸것 같아요. 지금 자리를. 사로 지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로 지금 받지 못해 가지고 조를 희생하느냐, 포를 희생하느냐인데. 일단 차를 한번 걸어 볼게요. 그렇죠. 마가 뜨는 차를 한번 걸어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차 형수를 한번 보고 이제 두는 거거든요. 나중에 상이 이 자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단 상을 걸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포를 주고. 이제 포를 먹으면은 반대포가 넘어와가지고 포로 말을 먹으면 되겠죠.
마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먹고 나면 포가 다시 1선 와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상을 또 선수로 걸 수가 있습니다. 짜릿짜릿하죠, 지금. 저 졸 죽이는 것보다는 포를 죽인 선택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독졸이 되어버리면 더 위험해지거든요. 합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졸이 나중에 올라가면은 위협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전형님 어서오세요. 아, 전형님 어서오세요. 아, 엄청 오랜만이네요, 전형님. 네, 전형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죠. 이제 마가 조를 먹겠다 이거죠. 지금 조를 걸었는데 그래도 먹고 갈게요. 먹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먹으면은 마루 상을 먹는 수가 좋거든요. 지금 일단 먹고 이 장군 자리가 그 장도 좋고 오른 장도 좋죠. 오른 장도 지금 오른쪽 장도 아주 좋습니다. 일단 먹는 요 자리?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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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먹고 상을 먼저 먹고 생각하죠. 오른쪽 장을 치는 것도 있다 그거죠. 지금 양쪽 장군이 있죠, 지금. 왼쪽 장군, 왼쪽 마장도 있고, 오른쪽 마장도 있거든요. 지금 저 마가, 우리 친구 마가 좀 힘을 발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 귀마를 차겠다. 네, 저수도 아주 좋네요. 냅둬 버리고 차가 반대로 도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 상하고 병 있는 자리, 저 자리가 좀 약하거든요. 차가 빠져가지고 반대로 10초 남았습니다. 마장치면 지금 귀마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병달로 가버리면 둘 중에 하나 걸리기 때문에 저런 수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쪽 안되면 반대쪽 공략 가는거죠. 지금 저쪽 상하고 병이 지금 위태롭거든요. 병을 일단 올릴 것 같아요. 병 올리면 이 자리로 가서 장군을 한번 볼게요. 아마 이 병을 한번 더 씌울 것 같은데. 그렇죠. 세우고 난 뒤에 상을 잡으러 가고 명포도 좀 노릴 수 있겠고 뭐 그런 수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마로 아마 막을 것 같아요. 마로 자, 그러면 그렇죠. 이제 상으로 나가서 달라고 하고 이제는 뭐 게임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상이 이 자리로 오겠다는 건데. 그렇죠. 상이 그 자리 오고 차가 또 뭐 마달로 가고 하면 끝났죠, 장기. 자, 그럼 이제 말을 걸게요. 피할 수가 없어요, 장군이라. 마가 빠지면은 마가 장군 치면서 반대쪽 차가 떨어지거든요. 네. 아주 좋은 수입니다. 마가 그냥 죽었죠. 아니면 상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다시 상으로 말을 지키면서 상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으면 되죠, 그냥. 먹으면 됩니다. 밑에 포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 먹으면서 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먹을게요. 먹고 난 뒤에 그냥 마가 빠지면 일단 먹을게요. 네. 마가 그냥 빠지면 그냥 장이기 때문에 장기 차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으면 그냥 먹으면 끝나죠. 포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그냥 장기 끝납니다. 상졸로 뭐 할 게 없죠. 상병으로. 기둥이가 소화라. 잘 됐습니다. 마지막에 멋진 수 나왔죠. 차가 빠르게 반대쪽으로 행마하면서 아주 좋은 수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